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구유법 법률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으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네. 아니 이건 아니죠. 네, 발언 신청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구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 두 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이 법안 심사를 위한 그 우리 법사위원회가 오전에 10시 반에 개최되는 것이 이미 이 그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 안 됐습니다. 네? 협의 안 됐습니다. 의사 일정의 기본 사항은 위원회의 날짜와 위원회의 날짜와 개회 시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주택 임대차 소위 구성을 안 하니까 어제 못했고 오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법안이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대체 토론을 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대체 토론을 한다니. 백혜련 변호사가 저한테 대체 토론을 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걸 협의라고 한다면서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한 분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발언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전부 모두 다 그 기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주시겠죠. 가능하면 드리려고 하는데 압축적으로 한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위원님들이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백혜련 간사께서 그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시던지요. 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예. 말씀하지 마세요.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누구 발언을 막습니까?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왜 막아요? 아니 세상에 대의원장이 이런 거 이런다고